어서오세요. 책 읽어드리는 카페입니다. 혹시 저희 카페는 와보신 적 없으세요? 네. 아, 밖에서 보시고 궁금해서 한번 들어와 보셨어요? 네. 저희 카페는 간단하게 말하자면 손님들께서 책을 가지고 오시면 제가 책을 읽어드리는 그런 카페예요. 일단 더 설명드리기 전에 꿀차 괜찮으세요? 네, 잠시만요. 꿀차 한잔 준비됐고요. 네. 책을 많이 읽어드려야 되니까 목을 조금 보호하기 위해서 물을 한잔 달아봤어요. 괜찮으시죠? 그러면 제가 저희 카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조금 해드릴게요. 처음 오셨어요. 일단 저희 카페는 제가 책을 읽는 거를 너무 좋아해서 차린 그런 카페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손님들께서 책을 가지고 오시면 제가 책을 읽어드리는 그런 곳이에요. 아니시면 저희 카페에 이제 책장이 있거든요. 거기서 책을 하나 선택하셔도 되시고요. 이제 보통 손님들께서는 눈이 침침하시다거나 이제 책을 읽기 힘드신 분 그런 분들도 오시고 또
일상 속에서 뭔가 되게 지치잖아요. 좀 힐링을 얻고 마음의 여유를 조금 얻고 싶으신 분들, 그런 분들도 자주 오시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조금 되게 안락하고 편안하고 포근한 그런 분위기를 카페에 조성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책 들으시다가 안자 계셔도 되고, 들으시다가 졸리시면 누워 계셔도 되시고요. 또 주무셔도 되시고요. 그런 곳이에요. 자주 오세요. 음료도 서비스로 해드릴게요. 그러면 혹시 그 책은 따로 가지고 오셨어요? 가방 속에 항상 챙겨 가지고 다니세요? 시집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것처럼 저도 이 시집 자주 꺼내서 읽어요. 되게 마음에 와닿는 그런 시들이 많이 있죠? 그러면 제가 오늘 이 시들로 이 시집으로 지금부터 읽어드릴게요. 편안하게 계시면 되세요. 만일 내가 무엇인가로 돌아온다면 눈물로 돌아오리라. 너의 가슴에서 잉태되고 너의 눈에서 태어나 너의 뺨에서 살고 너의 입술에서 죽고 싶다. 눈물처럼. 인생 거울. 세상에는 변치 않는 마음과 굴하지 않는 정신이 있다. 순수하고 진실한 영혼들도 그러므로 자신이 가진 최상의 것을 세상에 주라. 최상의 것이 너에게 돌아오리라. 사랑을 주면 너의 삶으로 사랑이 모이고 가장 어려울 때 힘이 될 것이다. 삶을 신뢰하라. 그러면 많은 이들이 너의 말과 행동을 신뢰할 것이다. 마음의 씨앗들을 세상에
뿌리는 일이 지금은 헛되이 보일지라도 언젠가는 열매를 거두게 되리라. 왕이든 거린이든 삶은 단 하나의 거울. 우리의 존재와 행동을 비춰줄 뿐. 자신이 가진 최상의 것을 세상에 주라. 최상의 것이 너에게 돌아오리라. 매들린 브리지스. 나는 배웠다. 나는 배웠다.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나를 사랑하게 만들 수 없다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뿐임을.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의 선택에 달린 일. 나는 배웠다. 내가 아무리 마음을 쏟아 다른 사람을 돌보아도 그들은 때로 보답도 반응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신뢰를 쌓는 데는 여러 해가 걸려도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인 것을. 삶은 무엇을 손에 쥐고 있는가가 아니라 누가 곁에 있는가에 달려있음을 나는 배웠다. 우리의 매력이라는 것은 15분을 넘기지 못하고 그 다음은 서로를 알아가는 것이 더 중요함을. 다른 사람의 최대치에 나를 비교하기보다는 나 자신의 최대치에 나를 비교해야 함을 나는 배웠다. 삶은 무슨 사건이 일어나는가에 달린 것이 아니라 일어난 사건에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달린 것임을. 또 나는 배웠다. 무엇을 아무리 얇게 배워낸다 해도 거기에는 언제나 양면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사랑의 말을 남겨놓아야 함을 나는 배웠다. 어느 순간이 우리의 마지막 시간이 될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음. 두 사람이 서로 다툰다고 해서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님을 나는 배웠다. 그리고 두 사람이 서로 다투지 않는다고 해서 서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것도. 두 사람이 한 가지 사물을 바라보면서도 보는 것은 완전히 다를 수 있음을. 나는 배웠다. 나에게도 분노할 권리는 있으나 타인에 대해 몰인정하고 잔인하게 대할 권리는
없음을. 내가 바라는 방식대로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다 해서 내 전부를 다해 사랑하지 않아도 좋다는 것이 아님을. 그리고 나는 배웠다. 아무리 내 아픔이 내 마음이 아프다 하더라도 이 세상은 내 슬픔 때문에 운행을 중단하지 않는다는 것을. 타인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는 것과 내가 믿는 것을 위해 내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엄격하게 구분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나는 배웠다. 사랑하는 것과 사랑받는 것을.
사람은 모욕과 비웃음을 견디지 못한다.
하지만 없이 자신을 비우고
지식을